1억 달러의 개발비를 투자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상용 휴대전화 다이나텍. 다이나텍은 무게 794g에 길이 33cm로 저장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30개, 배터리 충전 시간은 무려 10시간이나 걸리지만 충전 후 통화 가능 시간은 고작 35분이었죠. 물론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그 기술 수준이 턱없이 낮았지만 당시로서는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. 가격 또한 굉장히 높게 책정됐는데요. 당시 출시 가격이 무려 3,995달러로 현재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1,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. 그래서 당시 휴대전화는 부의 상징과 같았다고 합니다.